너무 좋다. 할머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안고, 이렇게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오기 전부터 이제 집 안에서 많이 부부싸움도 나고 또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또 되게 들은 것도 있긴 한데 막 좀 약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뭐 툭 소리 난다거나 아이가 울거나 뭐 일어나서 저기 할아버지가 보여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거든요. 넘길수록 자꾸 이제 또 애든 애대로 막 좀 겁도 많이 여기 이 집에서 겁이 많이 나니까 일단 그 부분도 해결하고 싶고 이제 남편도 술 먹으면 조금 다른 느낌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서 애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너무 심해져서 아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악몽을 꾸는갑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어나면은 애가 가만히 한쪽으로 봐요. 현관문 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자지러지다가 겨우 달래서 자고 근데 여기서 막 세탁기 막 돌리고 꺼집어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볼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산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항상 이걸 닫고 이렇게 움직여요. 안녕하세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터에다가 옛날에 누구 친정이었는지 시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집에다가 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집터에 성주에 터전에 우리가 티격이 났다 그래야 되나? 뒤집어졌다고. 이 집이요? 아니. 아버지 때부터. 네. 그게 구렁이가 됐든 뱀이 됐든 개를 잡았든 집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낸 거야. 네. 아버지가 그랬든 할아버지가 그랬든. 할아버지가 앞전에 할아버지가 구렁이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구렁이를 내쫓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다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할아버지. 네. 저희 고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게 뭐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어이고 이러면서 그 나뭇가지로 구렁이를 싹 밖으로 내다버렸대요. 던지더니 그 길로 산길로 없어졌는데 그 뒤로 삼촌들 다 돌아가시고 바다 나가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도 실종되시고 시신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게 네. 터에서 간동이 나서 이 터를 갖다 뒤집어 놓고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야. 그게 그 안에서 개를 잡았든 닭을 잡았든 뱀을 잡았든 구렁이를 그렇게 했든 그러면서 거의 몰살 가까이 너희 친정열에는 몰살 가까이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억울하겠지. 성주 집터. 집터의 기운이 가장 안 좋으니까 너희가 어디를 이사를 가도 그 집터에서 안주를 하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기가 힘든 거야. 여기가 붕 떠 있으니까. 세 식구가 다. 그러니까 그전 집에 있었어도 너희가 굉장히 응기가 강했던 집이니까 신랑이 돌고 여기 와서 그 정도 돌지는 않아도 심리전으로 또 계속 너를 후벼파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전에 어. 살던 집은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곳이고 오히려 남편이 칼 던지면서 조용히 들어가서 죽어라 이럴 정도로 막 엄청 너무 극대화됐었고 자기도 막 자살하려고 칼 찾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시댁에서부터 누가 돌아가셨는지 상문주당에 딱 걸렸거든. 상문. 네. 누가 몇 년 전부터 돌아가셨는지 너가 놓기 전에. 네. 어, 시댁 쪽에. 시댁 쪽에. 그 놓기 전에 저기 시어머니 친 남동생분이 자살로 돌아가셨던 그래.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앙이 딱 되면서 네. 이 상문이 탁 들어오면서 이 상문살이 신랑한테 딱 붙다 보니까 신랑이 너를 탁 잡고 그때부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의심을 하는 네. 거야. 네 어디 갔다 왔노? 못 가게. 네 왜 자꾸 나를 피해 다니는데? 그리고 네 의심스럽다. 네 뭐가 있길래 내한테 이혼하자는데? 네 뭐 하려고 이혼하는데? 밖에 뭐 있나?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라. 왜? 이 지금 영가가 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영을 못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아버지자라 하면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곱고 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약간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 네. 그러면서부터 신랑이 더더욱 있잖아. 네. 이 폭력적이 되는 것 같아. 아, 어. 맞아요. 컸을 때도 그랬지만은 시아버지 형제자 배다른 형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이 머리가 터져 죽은 이 영가가 들어와서 너희 신랑을 머리를 그렇게 돌게 만들고 생각을 없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면 대화 안 되게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랑 집 쪽에 할머니 네. 여기 무당을 좀 해먹었는지 어쨌는지 맞아요. 이 할매가 들어서 가지고 계속 너한테 바람을 넣는 거야. 너한테 바람을 넣으면서 쉽게 말하면 무당집에 가면 제자다, 제자다 하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조상들이 침노를 자식을 놓고 나니까 네가 내 손부고 내 자부고 내 며느리다 보니 침노를 계속하게 되고 양주에 너가 커왔는데도 부모자에도 네. 네가 아버지도 네. 앞을 제일 많이 섰고 저도 듣는 들은 건데 이제 그 친아버지가 워낙 한량처럼 이렇게 지내셨나 봐요. 그냥 이렇게 막 술 막 많이 먹고 여자 만나고 그러니까 저를 놓고 나서 이렇게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친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저를 100일도 안 돼서 이제 놓고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연 씨 원래 부모님 네. 부모님한테는 뭐 어릴 때, 아기 때 들어보신 네. 적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신간물이 있었다. 저는 이제 고모손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전화 주신 친어머니가 이렇게 이 만신줄이다. 뭐 집에 빌고 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가 이 사실도 성인 돼서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아 찾아? 한번 봤어 궁금해서. 네. 근데. 근데 싫었어요. 미연 씨 본인이? 네, 제가 싫었어요. 엄마 저를 키워주신 고모한테도 그러니까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시댁 쪽에 아버지 형제 배다른 형제에 떨어져 죽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그래서 너희 신랑한테 계속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끔 이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폭력적이 되고 원한이 되고 원앙이 되고 슬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데다가 너희 친정열의 아버지자 들어와서 같이 양사돈이 대립을 하니까 나는 내 딸이 내가 다 못 키운 내 딸이니까 나도 내가 좋게 아버지 역할하고 살았던 건 아니다 근데 내 딸도 자식을 낳아가 너가 침노를 하면 나도 침노를 하지 나는 살아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지키려고 왔고 그걸 보니까 이제 신랑 집 쪽에 아버지 형제자 여기에서는 들어와서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식구지 니는 키우지도 못해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데 니가 니 딸이라고 그럼 시집을 아예 보내지를 말지 이러면서 대립이 되는 거라 그러면 대화가 신랑하고 니하고 대화가
이 조상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둘이 싸우는 이유가. 그런데다가 너희 친정열에도 무당을 해먹던 할머니가 계셨고, 너희 엄마의 외가에도 무당을 해먹던 할머니가 계셨고, 신랑 집에도 무당을 해먹던 할머니가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주의 할아버지 자 들어오고, 아버지 자 들어오고, 아버지 형제 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각기 세 분이 들어와서 무당집에를 가면은 벌써 제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니는 니한테 보여주고, 신랑은 신랑 해먹던 할머니가 신랑한테 눈 돌게 해가 보여주고, 아는 아들은 외가에서 보여주고, 이러니까 삼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이 안에서 이 집터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살을 다 풀어서, 너희 신랑이 주저앉는 데는 한 100일 정도 걸릴 것이고, 니도 몰랐던 게 있다면 알아가고 제대로 직시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가라앉아서 너희가 어떻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응? 같이 살아가는 것도 합의를 볼 수 있고, 서로 마주 보고 뒤지고 먹고 싸우지 말고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알았지? 네. 선부 내 선부야. 이시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 자. 아, 네.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내가 너를 알겠느냐. 네. 내 자손이 내 핏줄이 났다 하니 나도 내가 급살같이 가고 보고 사구사같이 가고 보니, 타살같은 영가가 되고 자살같은 조상이 되다 보니 누구 하나 풀어주는 이도 없고 이시 가정에. 그래서 너희 신랑한테 한 번씩 콱 가면 너희 신랑이 순간적으로 기통이 확 뚫려가지고 눈이 확 돌면서 칼 들고 설칠 때도 있고 그랬던 게 나였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내가 들어서고 나니 우리 손자한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네가 자식을 놓고 나니 욕심이 났던 게 내였고 신탐이 났던 게 내였고, 내 손자한테 오면 내 손자가 사고나고 급살같이 갈 것 같아서 아가 나를 좀 풀어주면서 이제는 자식이 생겼으니 신랑도 위해주고 저 자손도 좀 위해달라고 오기 시작한 게 내였다. 아이고, 내가 들어올 때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었다. 응, 동네 단골에다가 모셔놔 놓고, 여기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다. 그래서 여는 자식을 낳는 부모가 있고 자식을 못 낳는 내 마누라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자식 달라고 빌어놨던 그 할머니가 많이 빌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빌어도 나는 안 믿었다. 지금 너희 신랑처럼 네가 무당집 가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생각하고, 너희 신랑이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지 주먹밖에 안 믿는다. 그래서 우대에서 인연을 짓고, 김씨 가서 20명당 야를 며느리로 받아도 되겠나 할 때 내가 한 표를 딱 얹었습니다. 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니한테 떡밥이라도 얻어 먹을 것 같아서, 능력 없는 며느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제밥은 뭡니까? 죽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우리 가정건사 안 했습니다. 나도 가정건사 안 하고, 야 시아바이도 가정건사 안 하고, 우리 손자가 좀 불쌍히 컸습니다. 뭐 알았으면 야가 시집 왔겠습니까? 응, 사라져주고 없어주는 게 지한테 도와주는 길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도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신랑한테 그냥 왔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아이고, 근데 알을 놓고 난 다음에 김씨 가정, 너희 친정열에서 아이고, 그것도 할아바이, 너희 아바이, 너희 아바이 형제, 다 차고 들어와가지고 니 차질 할라이. 내가 보글이 나나 안 나나? 나죠. 그래서 사돈끼리 지금 벌떼 싸움이 났습니다. 나는 할아바이하고 치고받고 하고, 이 집 아바이는 아바이하고 치고받고 하고, 우리 지금 사돈도 없습니다. 사돈 없습니다. 우리가 뭐 경우가 있는 집구석 같았으면 자손을 앞세워가 둘이가 칼 들고 이마에 설치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다. 우리 또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묶여 있으니 이거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어주신다 하니 그렇죠. 보고 보고 또 보이 반갑네. 감사합니다. 응. 무습어 하지 마라. 예. 응. 네가 아들 자손에 핏줄이고 뼈줄이고 본향이다. 예. 알았나? 예. 아유, 이 좋은 걸 어디다가 내 보낸다고. 어디 가지 마라. 응? 예.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손자가 눈가리가 좀에 돌아온다. 네. 응. 괜찮다.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오늘 닦아갈 터이니 그렇죠. 큰일 알아 진짜 하란다. 가자. 아이고 야야, 네가 들어는 봤나? 네가 할배, 이 김씨 가정에, 아, 응. 네가 이래 뚱뚱 뿔른다. 자고 나면 뚱뚱 뿔째. 네. 응, 뭐 안 먹어도 뚱뚱 뿔째. 네. 내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어? 내가 그렇게 죽고 보니 풍랑을 만나가. 아 물속에 몇 며칠을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뚱뚱 뿔었다. 아이고, 내가 만든 배를 내가 타고, 그 내 배입니다. 예. 제가 만드는 배를 내가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마 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예. 그 풍랑을 만나가, 살아보려고 사투 끝에 있다가, 내가 죽고 보니, 예. 올해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있다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고기밥 다 뜯기고.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서, 손녀야 하고 신랑하고 싸우고 나면 눈물 짓게 만들었고 네. 서럽게 만들었고 네 혼자 네 혼자인 것처럼 만들었고 네. 어. 왜 자식하고 신랑이 다 있는데도 친정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도 왜 이 세상에 네 혼자일까 외롭다는 생각 줬고 부모한테도 아바삐 말 못하고 형제한테도 아바삐 말 못하고 네가 아무리 혼자라 하고 배 다르고 뭐 씨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의지할 것도 없고 네.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도 무당입니다. 아, 저지만 무당 났던 게 아니란다. 야야 손녀야. 맨날 벽장 속에다 올려놓고 나를 갖다가 맨날 용신을 위하고 물에 갔는 나를 그리워하면서 빌어놓고 빌어놓고 그래도 내가 그거 가가지고 피 볼 거는 다 보고 뱀장 오고 꼼장 오고 뭐 사시미 먹을 건 다 먹고 그랬다. 네. 그래 할머니가 가지 말라는 철은 날도 내가 가고 금은 날도 가가 내가 배 따고 피 보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아무리 명 준다고 빌었어도 내 명을 내가 재촉했다고 보면 된다. 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어찌됐건 저 배를 만들 때 네. 나무집에 상냥씩 쓰던 나무를 가져와서 네. 죽은 나무에 잡화살을 써서 이 배를 만들 때도 과언은 아니고 또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기 전에 네. 상문 그러니까 상문 네. 나무 집에가 상문도 하고 예. 내가 상여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 누가 하셨어요? 아니 아니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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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여 잡 있잖아 그래서 너 할아버지가 그 상문 끝에 그 집 상문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나가 그 배에 목신살에 맞아서 용신의 벌전으로 내가 죽고 보니 열흘이나 일주일 만에 고기밥이 다 돼갖고 퉁퉁 부른 상태로 내가 잡히가 왔다. 이 말. 네. 이 육지 사람들한테 다른 배에 걸려가 맞아. 알게 됐다. 이 말이다. 내 육지까지 떠내려온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끈자가 왔다. 이 말이다. 맞아요.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렇답니다. 네. 이런 걸 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한테 듣지. 그러니까 고모 키워주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몇몇 할아버지는 실종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발견했다고. 우리가 이 어디 갔노? 종이 어디 갔노? 나 상여하셨거든. 이걸로 먹고 사실. 어야 어야 어야. 우리가 그런 것도 했다. 네. 그래서 나무 집에 어쨌든. 상소에까지 가서 입관까지 다 하고 상여까지 다 하고 나는 내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맞아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우리 쪽에도 할머니가 둘이라서. 맞아요. 맞지? 네, 근데 맞아요. 너희 엄마 쪽에도 배다른 형제가 있다. 맞아요. 그래, 시댁도 배다른 형제. 너희 집도 배다른 형제. 엄마도 배다른 형제. 네. 그러니까 너무 것들이 다 삽질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 너희 아버지. 눈물 난다. 눈물 나. 네, 내 아버지가 상여꾼이고, 내 아버지가 소리꾼이고, 내 아버지가 선주고, 내 아버지가 목수인데 난 동기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 죽고 나니 내가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내리안고 마누라가 야를 던져놓고 가버렸어. 내가 우째아끼고 피덩어리를 댔고. 그래, 나는 야를 갖다가 내 동생한테 맡겨 놓고. 맞아요. 나도 나가서 죽어볼까, 살아볼까? 어째 내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딸 앞에 와서 지킨다고 지키는 게저 집의 공격, 이 집의 피드백, 우리 집의 피드백을 내 혼자 다 막아내니라고. 나도 내딸 너무 불쌍해서. 나도 야를 요만큼 요만큼 한 거를 놔두고. 미안하다. 아버지도 너무 철이 없었다. 그래, 간다. 나도 니만큼 어렸고, 나도 야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너만이라도 헤어지지 말고, 아버지같이 살지 말고, 저 새끼 잘 키워라. 내가 많이 그랬던 거, 오늘은 나도 닦고 가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가정 김씨 명단 판단 내자 들었을 때 너무나 눅지고 처진다. 부모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자손들을 다 버려놓고 밥만 먹고 신체만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뿌리째 근본째 흔들린다. 증조 여러 때부터 근본이 흔들리고, 조부 여러 때 흔들리고, 너가 부모자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네가 흔들린다. 이게 벌점이 내려오면서 신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벌점도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시가정 김씨 명당에 하나 그래도 신에서 지킨답시고, 이시가정이 다 무너지고 김씨 명당이 다 무너졌어도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너의 업에서도 많이 받들었고 신랑의 업에서도 많이 받들어서 이번 기회가 이렇게 오기까지가 신명에서 앞을 서서 그래도 젊으니까 깨우치고 알고 가라고. 그래서 두 양주 업이니 업살량이니 직업으로, 영업으로, 사업으로 풀어가서 돈 벌어서 공부, 동네마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저 아이를 공부 가르치고 일신에 탈이 안 나도록 공덕 드리고, 윗대에서 저질러놨는 건 어찌 되어도 아랫대에서 저질러놨는 것들은 니로 인해서 이 손끝으로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못 빌었던 거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빌어서 저 아이한테는 이런 모작스러운 조상의 벌전을 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너한테 깨우치라 시작한 게임이었고, 너한테 이걸 가지고 무당을 해먹어야 된다 신바람이라 말했던 거는 다싹다 잊고 네 자신도 알고 있잖아. 넌 돈이 더 좋지 신이 좋나? 너는 돈이 더 좋고 남자가 더 좋다. 그게 네 업살량이고 업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 이 바람은 잠시 닦아서 눌러줄 테니 공덕삼천 잘 드리고, 100일이 지나면 하나하나가 해결이 되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처해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판단 내주고. 아휴, 너에게 오는 애기 한번 풀어서 상생한 기운 넣어줄 테니까 무당 아니니까 하지 마. 네. 너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하신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안고 이렇게 안고 싶다. 응. 안고 싶다.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 풀었어? 너무 좋은데요. 잠 잘 올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네. 기운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네. 무당인가 아닌가 그런 데 가서 묻지도 말고 네. 믿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네. 이 아이는 돈 벌어주자 왔고 엄마한테 라이프 네. 생활 즐기자 해주고 아빠나 네. 애기도 잘 지켜서 예쁘게 예쁘게 잘 지키고 가자고 왔고 네. 엄마한테 돈 많이 벌어서 잘할 수 있게끔 제주 재간도 주고 손님한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네가 최고다 소리도 듣게끔 하고 잘해요 그런 거 응, 그지? 네. 금신 걱정이 다 내려놓는 느낌이랄까? 너무 좋은데요. 일단 너무 좋고 너무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뿡 막혀있던 게 팍 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님이 아까 오셨을 때 네. 사실 원망하는 좀 실망하는 그런 걸 줄 알았었는데 그냥 첫 마디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안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얘기가 저는 좀 아빠도 아빠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 없으시니까 있어도 있으면 원망은 하겠지만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저를 걱정 안 하고 멀리서 울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때문에 아이도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한번 버려졌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대물림은 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수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조금 터진 것 같아요. 그래 제자고 신간물이고 뭐 그런 것들은 솔직히 본인이 본능에서 더 잘 알아요. 무당들이 던진 말에 또 그게 맞다고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 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팔아먹으니 저 아이들은 그 말을 신당을 차리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약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데다가 그 말도 조상가물이나 벌전이 있으니 꼭 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병이 난다면 백군데 가서 물어보듯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런 문제가 석연치 않게 본능에서는 자꾸 아니라 하고 의심이 가고 이러면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또 다시 판단 내보고 알 때까지 좀 물어봐서 판단을 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사주를 얘기해 줬잖아요. 남자보다 좀 나은 사주고 강한 사주고 그리고 동자 얘기가 재주재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좀 상황이나 과거나 조건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동자가 왔을 때도 기분 좋고 나는 할 수 있고 용기 주고 싶었고 그다음 내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고 가정 잘 지키고 영업장 잘 지키면서 아이를 잘 지키고 성공하고 살 수 있는 삶으로 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니한테는 유적이 되고 쉽게 말하면 발목을 잡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네. 고생하셨어요. 니도 고생했다. 네. 알았지? 네.